OSEN 김나희 기자 1회는 주인공과 시청자분들이 감옥이라는 생소한 공간에 적응하는 시기라면 2회는 1회의 내용이 따라올 예정이고 3회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번 3회에서는 서부구 지소를 떠나 서부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전 슈퍼스타 야구 선수 김재혁의 모습이 그려진다. 지난 1, 2회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그는 3회부터 본격적으로 감옥 생활에 적응해가며 나름대로 슬기롭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갈 전망이다. 특히 슬기로운 감방 생활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새롭게 선보이는 5인의 캐릭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재혁과 한방을 쓰게 된 장기수, 장발장, 카이스트, 고박사와 이곳의 교도관 팽부정이 등장하는 것. 전자응답하라 시리즈의 성동일로 의외의 반전을 안긴 신원호 PD인 만큼 응답하라 1988에 등장했던 최무성의 활용법이 기대를 모은다. 아이돌이 아닌 배우로 모습을 드러낸 강승윤, 밑후보는 신스틸러 정웅인, 그리고 새로운 얼굴인 박호산, 정민성의 출연도 궁금증을 더한다. 더욱이 이번